오늘은 2024년 3월 19일 저녁 7시 49분, 저녁 7시 49분, 3월 19일, 야살의 책의 25장, 아브라함이 노년에 140세에서 175세까지 이삭을 혼인시키고, 오삭을 혼인시키고,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처, 첩, 그드라를 혼인해서, 그드라를 취해서 다시 그드라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처음에 이스마엘 있고, 그 다음에 본처에가 나온 이삭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후처가 나온 그드라의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드라의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 140세에서 175세 사이에 아내를 다시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그드라였다. 그드라였다. 가나안 땅의 여자였다. 그녀가 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지므란, 욕산, 메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자 이렇게 해서 여섯 아들이에요. 여섯 아들만 여섯이에요. 또 이 지므란의 자녀들은 또 하나, 둘, 세 명. 또 여기에 또 욕산의 자녀들은 하나, 둘, 둘이고 또 메단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또 미디안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디안의 아들. 또 이스박의 아들은 하나, 둘, 셋. 이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그 아들들의 그 족보예요. 이렇게. 자,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은 자손들은 구스의 땅 동쪽으로 갔고, 구스의 땅 동쪽으로 갔고, 그들이 거기 동쪽 나라에서 큰 골짜기를 발견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고 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했으니 미디안 땅이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미디안이 건설한 성읍에 그와 그의 다섯 아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거했다. 미디안의 아들들이 이러하다. 그들의 성읍도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지었으니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이름. 성읍의 이름이 다섯이에요. 자, 요 아들의 후손은 요렇게. 또, 요 두 번째 아들의 후손은 하나, 둘, 셋, 넷. 또, 세 번째 아들의 후손은 루엘. 결국 루엘은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거죠. 루엘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돼요. 루엘이 세 번째 아들, 미디안의 아들의 세 번째 또 아들, 이거 증손자네요. 루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자, 이렇게. 자, 이들이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미디안인들이 이릅니다. 그 후에 미디안 가족들이 미디안 땅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드라의 후손들.